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초급편 제16장 단원종합문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연결해서 보실 텐데요. 26번부터 30번은 다음 관계부사의 형태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2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office. 이것은 사무실, 어떤 오피스? He worked. 그가 일하는 오피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봤었을 때 선행사가 뭡니까? The office죠.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로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where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죠? 2번 보시면 in which를 썼네요. 왜? where 대신에 in which 쓸 수 있는 거죠. 왜? in the office라는 것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선행사 in과 관계 대명사 which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hich 3번 같은 경우는 which가 있고요. in이 뒤에 있네요. 자, 원래는 in 여기 있는데 이걸 끌어와서 인위치 쓴 거였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세요. 4번은 어때요? in the. 자, which를 대신해서 that 쓸 수는 있는데 in과 전치사와 그 that은 함께 나란히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27번. tell me the way. tell me the day. 자, 나를 얘기해라. 어떤 날? he will start. 그가 시작한 날을 얘기하라는 얘기 되 그가 출발한 날을 얘기해라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행사가 the way, the day입니다. 그럼 날짜, 날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en, 2번은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1번은 어때요? 1번은 on when, 안 되죠? 관계 부사는 이미 전체사를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안 되시고요. 3번 보시면 which on, 자, on that day 해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전체사 on 남아있고요. 관계 대명사가 연결을 해서 3번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4번은 어때요? the dash이 있고요. on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은 이 부분도 which 대신에 that 쓸 수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같이 쓸 수 없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경우는 that 바꿔 쓸 수 있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가시면은 do you know 너 아니? 뭐 그 다음에 he made a card. 그가 어떻게 카드를 만들었는지 아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라고 해서 자 방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기 때문에 how만 쓴 1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요, how 없이 the way만 썼네요. 그래서 2번도 가능하시죠? 3번은요, the way와 how 함께 쓰였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the way 썼고요. 그 다음에 how 대신 뭐였죠? 원래 in the way에서 온 거기 때문에 in which였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4번도 가능한 문장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세요. 자, 그럼 29번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무엇을? The reason 이유를 어떤 이유? Why he cried? 그가 왜 우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자, 선행사가 the reason이고요. 자, 연결하는 관계부사 뭡니까? Why가 되는 거죠.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봤었을 때 I want to know why she cried for. 자, 여기서는 뭐가 생겼다 있습니까? 지금 연결해야 되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니라 지금 why가 써있죠. 그럼 why를 썼으면은 for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 빼주세요. 2번이 틀린 선택이 될 거고요. 3번은요. I want to know why she cried. 자, 여기서는 the reason 빠져있습니다. 일반적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빠져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the reason 쓰고 why 대신에 for which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시면은 30번 보시면은 this is the town. 이것은 마을입니다. 어떤 마을? Where the man was born. 그 남자가 태어난 마을. 자, the town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this is the town in where. 자, in where 필요 없죠. in where는 벌써 전치사 in을 포함한 개념인 거죠.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은 in which. 그죠? where in which in the town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in the town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전치사 in이랑 관계대명사 which 합쳐져서 in which 3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which 있고 in 저기 멀리 있었던 게 앞으로 땡겨져 와서 in which였던 거니까 4번도 가능한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31번부터 3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시면 I don't remember the day.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I first met him in. 나는 그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게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관계 부사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시면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찾아야겠죠. 지금 선행사가 사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건 뭐다? 2번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32번 Do you know 쓰시고요. For which he didn't call me. 그가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는지를 아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for which 어떤 관계 부사를 바꿀 수 있었어요? Why였죠? 자, 그럼 선행사 뭐죠? The reason.
3번이 되는 거죠. 자, the way는 아닙니다. the way는 방법이었고요. the time은 어때요? 시간이었고요. the day도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는 거. for which를 단서로 푸시면 되세요. 자, 그럼 33번.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말해줄래? 그 다음에 you are doing now. 자,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너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는 문장이죠. 그러면 정답은 뭐죠? 4번. 4번에서 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라는 문장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시고요. 자, 그럼 34번. He is the only person. The only 나왔습니다. 그럼 뭐였죠? The only는 항상 관계되면서 that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네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럼 35번. The doctor, 어떤 doctor요? I worked with. 내가 함께 일했던 doctor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전체에 with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목적으로서 기능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행사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사람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1번, who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같이 일했던 의사는 love me much, 나를 매우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세요. 자, 그럼 36번에서 4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죠. 36번, the man whom was speaking to the businessman. 자, 그 businessman에게, 사업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자, 그런데 지금 the man을 whom이 꾸며주고 품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비즈니스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격의 기능을 한 거, 주어의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격 관계되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om이 아니라 who가 와야 된다. 1번이 틀린 게 되네요. 그 남자가 뭐하다고요? was a very interesting person.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37번 the man 그 남자는 어떤 그 여자는 어떤 여자? whom dress was made of silk.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겠죠? 자, 그러면 그녀의 드레스가 실크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whom이 아니라 소유격인 whose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was charming,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세요. 자, 그럼 38번 she chose some blouses. 자, 그녀는 약간의 블라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블라우스? she want to buy. 그녀가 사기 원했던 블라우스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그녀가 블라우스를 사기 원했던 거죠. 목적어로서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도 뭐예요? 지금 blouses가 지금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which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3번 whose를 which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39번 I'll never forget the day. 나는 절대로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떤 날? of which I first met you. 내가 처음 너를 만난 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색한 게 뭐죠? of which죠. 지금 of which는 뭐 소유격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날을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the day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 부사인 when을 쓰거나 아니면 on the day, 그래서 on which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세요. 자, 그럼 40번 I don't know the way. 나는 방법을 모른다. How he carried out the project. 어떻게 그가 그 프로젝트를 했는지, 그 수행했는지라는 말입니다. 자, 크게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죠?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에 how를 없애주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십니다. 그럼 41번에서 48번 두 문장을 알맞은 관계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변환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사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41번 The dress was very beautiful. 그 드레스는 매우 아름답다. Jane bought the dress. 제인이 그 드레스를 샀다. 자, 그 뭐야? 제인이 산 드레스는 매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건 뭐야? The dress and the dress입니다. 그럼 the dress 어떤 드레스? 자, 연결할까요? 뭘로 연결할까요? 주격으로 제인이 드레스를 산 거죠. 그럼 목적격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목적격 기능을 하면서 지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로 연결하겠죠. 그래서 the dress which Jane bought 그 다음에 was very beautiful 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42번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that's, he is the person.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he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깬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는 건 뭡니까? the person 하고 아니 the person 하고 he가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he is the person 어떤 사람? 창문을 깬 뒤에서 지금 연결이 됩니다. he is the person 뭐로 연결됩니까? 그가 깼죠? 그러면 주격에 관계됩니다. who broke the window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is the person who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43번 the man was very rude. 그 남자는 굉장히 무례해요. 그 다음에 I met him yesterday. 나는 그를 어제 만났습니다. 자, the man과 him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만난 그 남자는 매우 rude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the man 쓰시고요. 연결할 거예요. 뒷문장 연결할 거예요. 자, 뭐 연결할 건데 met him 그를 만났잖아요. 목적으로 진행한 거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연결하는 거죠. The man whom I met yesterday was very rude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44번도 보세요. This is the place. 자, 장소에 어떤 장소? The poet was born in the place. 자, 지금 in, 전치사 in 나왔네요. 그러면, 아, 관계 부사를 쓰는 게 쉽겠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관계 부사를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그럼 this is the place 연결합니다. 뭘로 관계 부사 where로 연결이 되겠죠? Where the poet was born으로 문장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45번도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해라. He was late for this for the reason 그는 그 이유로 늦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the reason과 the reason 같죠? 연결해 줄 건데 전치사 for 있습니다. 그러면 아 관계 부사로 연결하자 뭘로 이유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why로 연결하자 아실 거고요. 그럼 tell me the reason why he was late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번에 tell me the reason why he was late로 연결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럼 46번 I like the house. 나는 집을 좋아해요. 그 집을 좋아해요. Its roof is red. 그것의 roof는 빨간색입니다. 지붕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좋아하는데 그것의 지붕이 빨간 거죠? 그러면 I like the house 하고요. The house 연결해 줄 거예요. 그것의 지붕이 빨간 거죠?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whose roof is red로 완성되는 거죠. So I like the house whose roof is red로 문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47번 I know the way. 나는 방법을 안다. He can prove it in that way. 그는 그 방법으로 그것을 풀었다. 자, the way와 that way가 지금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전치사 in이 있죠? 그러면 관계 부사로 엮읍시다. 자, 방법이니까 뭐예요? How죠? 그러면 I know the way. 여기서 주의할 거. How 쓰면 안 되죠? The way를 썼으면. 그죠? I know the way. He can prove it.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I know how he can prove it.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47번에 the way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how를 쓰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8번 I don't know the time. 나는 시간을 몰라요. She arrived home at that time. 그녀가 그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녀가 집에 도착한 시간을 모른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The time과 that time 연결할 거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관계 부사 when으로 연결을 합시다. 그럼 I don't know the time.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죠? When she arrived home이 되는 겁니다. So I don't know the time when she arrived home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49번 보도록 할게요. 49번이랑 50번은요. 아래에 관계사 저를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보시고 유추해서 나눠봅시다. 49번 The teacher is a person. 선생님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Whom I really respected. 내가 정말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뭐예요? The teacher is a person 문장 하나 나오고요. I really 누구? I really respected 누구를? 그 사람이죠. 그러면 힘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러면 이 뒤에서 문장에서 역할을 한 게 목적어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줘서 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the teacher is a person I really respected the teacher 하시든지 아니면 힘을 하시든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50번 Have you found the keys? 너 열쇠 찾았니? 어떤 열쇠? Which you lost?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 그럼 뭐예요? Have you found the keys? 문장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은 뭐였을까요? 네가 잃어버렸던, 그죠? 그럼 you lost the keys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16장까지 마쳤고요. 자, 초급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급에서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